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3년차 재직 중인 대전력시험실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깜짝 미션이 있네요. 카드 이렇게 주셨는데, 네. 오늘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험부서 같은 경우에는 유형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데요. 저는 오전 9시에 지금 아침 시험자 회의가 있어서 바로 회의 장소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저희 사원증인데요. 따로 퇴가할 필요 없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게 잘 안 되네요. 다시 하려니까. 여기가 제가 오늘 회의할 장소입니다. 저희 이번 주 일정표인데요. 저희가 회의하면서 아침에 참고하기 위해 회의 자료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연차 어떻게 되시죠? 승훈 씨 오늘 계속 같이 나와야 돼. 보통 저희 아침 시험자 회의에서는 전날 시험하면서 있었던 이슈 사항이나 금일 진행할 시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님 오늘 멋있으신데요? 미안해요. 엔텍게 끝났지? 네, 지난주에 OP2 메이킹 브레이킹하고 T30까지 하고 끝났어요. 지금 합시다. 네. 오전 시험자 회의가 끝났고요. 이제 저는 제가 근무할 시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컨트롤룸인데요. 여기에서는 저 같은 시험자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실 직원분들 그리고 고객이 함께 같이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쪽이 고객분들 앉는 자리고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시험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다스와 설비 운영을 해주시는 설비 운영실 직원분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전력 시험은 높은 전압과 큰 전류를 시험품에 인가하여 제품이 사양에 맞는 성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험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단기, 배전반, 변압기 등과 같은 전력기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요. 특히 우리 캐리에서는 초고압 합성 시험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험은 아크 시험입니다. 아크는 강한 전기 에너지가 기체를 통해서 방전될 때 발생하는 전기 불꽃인데요. 이 전기 불꽃이 굉장히 뜨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제품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시험할 때 사용하는 시퀀스라는 설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품의 동작이나 저희가 언제 전압이나 전류를 가할지 모두 다 여기서 저희가 세팅하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TC8-1번 아크 시험을 하는 곳이고요. 제가 시험장 안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살짝 비가 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비가 그쳐서 잘생겼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단락 발전기부터 시험장까지 개통도도 한눈에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시험은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항상 시험장을 관찰할 수 있는 CCTV도 이렇게 여러 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DA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전압, 전류, 뭐 시험품의 동작, 상태, 시험의 모든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전기는 눈에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전력 시험실에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식사하시고 시험 이어서 할게요. 저희는 식사를 하고 이제 2층 산에 카페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산책할 생각입니다. 촬영 카메라를 신기해 하고 있는 동기 형입니다. 신기하네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와, 이게 지금 진짜 나가는 거 맞아요? 응. 저희 대화가 전혀 쓸 게 없는데. 저희 밥 먹고 이제 동기들이랑 산책을 하다가 여기 벤치에 앉았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동기님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의 동기 황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박상훈 씨 동기 김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우리 회사의 복지나 제도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동호회 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 동호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퇴근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쪽 잔디밭 보이셨죠? 그럼 퇴근 후에는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시나요? 뭐 하십니까, 이제? 퇴근 후에 축구하죠. 저도 뭐 퇴근하고 원래 심심해가지고 악기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도 다녀보고 그런데 요즘에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거의 저도 퇴근하고 운동하고 뭐 쉬는 정도로만. 박상훈 씨? 네. 박상훈 씨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복지나 제도 중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 복지나 제도 중에요? 최고의 복지는 뭐니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험 일정은 다 잘 끝났고요. 이제 저는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하루 영상이 어떻게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정기연구원이나 우리 대전력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력 시험실의 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샷 하나 이런 거 찍어야 되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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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리. 시선은 다른 거.